자, 오늘은 앞뒤 다 자르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주차, 후진주차 공식 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 잘 안 되시는 거 오늘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쉽게 해결되실 거예요. 자, 저기 우측에 보이는 저 칸에다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공식. 주차할 칸 옆에 붙어준다잖아요? 이거 붙어줄 때 차폭감 보시면서, 뭐 저기 앞에 차들 쳐다보시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바닥에다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 차에 붙으면 내 차가 어느 정도 쓰겠다. 이 공간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간 보시면서 쭉 와서, 자, 어깨선을 맞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깨선 맞추지 마시고, 그냥 고개 돌려서 봤을 때, 내 운전석, 내 어깨가, 내 몸이 이 주차할 칸에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차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차 뒤가 여기를 향하게끔 만들려고죠. 그리고 첫 번째, 주차할 칸에 붙어준다. 왜 붙어주는 거죠? 주차할 공간을, 이제 차 돌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붙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할 칸이 굉장히 좁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많이 붙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앞에 공간이 많지만 좁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타이트하게 붙였는데, 주차장이 폭이 좁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붙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 내 몸이 들어오면 이라고 했는데 주차장에 돌릴 공간이 많지가 않다, 그럼 몸이 들어오면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 차가 뒤가 저기를 향하게끔 차를 돌려줍니다. 쭉 돌리는데 어디 보고 돌리느냐, 정면에 장애물이 있다면 부딪히기 전까지 돌려주면 되지만, 지금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내가 들어갈 쪽이었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지금 내 차 뒷문 손잡이와 옆차 사이에 공간 보이시죠? 저 공간이 엄지손가락 한마디 혹은 하나 혹은 2에서 5cm 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데 과하게 나가시면 이렇게 좁아지죠? 이러면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딱 생기게끔 요 정도까지만 딱 와준 다음에 후진 기어 놓고 핸들 돌려서 들어갑니다. 돌려서 들어가는데 일단 다 돌려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돌려서 들어가면서 조절하면서 들어가실 수 있으면 훨씬 좋지만,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끝까지 보통 다 감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저 공간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어때요? 너무 좁아지죠. 그대로 가면 저 트럭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 하겠죠. 그러면 제가 강조드렸던 감따중앙을 쓰시는 겁니다. 핸들 중앙에 놓고 그대로 일자로 쭉 들어갑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내 차 뒷범퍼가 이 주차칸에 진입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죠? 그러면 저 트럭은 부딪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핸들을 다시 오른쪽으로 쭉 감아주는 겁니다. 쭉 감아서 들어가줍니다. 이때 왼쪽 사이드 미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때요? 왼쪽 차랑 간격이 여유가 있죠? 이렇게 들어오다가 주차선이랑 내 차 옆면이랑 평행이 된 것 같아. 주차선, 바닥 주차선이 잘 안 보이시면 옆차랑 보셔도 됩니다. 양쪽 옆차 봤더니 양쪽 옆차랑 평행이 됐네? 그럼 브레이크 밟고 서서 핸들은 중앙에 놓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가 끝나죠? 자, 요거 공식 요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 공식 따라 하다 보면 항상 생기는 거. 사실 공식도 다 잘 따라 했고 다 잘 됐는데 겁이 나다 보니까 바짝 못 붙여서 하게 되는 실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번에 들어가려고 안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공간 보면서 쭉 와서 붙었어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알려드렸던 거는, 자, 그 다음에 몸 들어왔네 하고 돌려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돌려서 봤더니 간격 적당한 것 같아 하면서 감으면서 이번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오른쪽 트럭을 너무 주시하고 여기에 부딪힐까봐, 오른쪽 장애물에 부딪힐까봐 바짝 못 붙어서 보통 이 상황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까워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주차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었죠. 우측 상단에 링크 또 수정 영상 띄워드릴게요. 무조건 삐뚤어진 것만, 내가 주차할 칸 마주보고 있는 칸으로 들어가게끔, 정면으로 오게끔 삐뚤어진 것만 똑바로 놓으시는데, 무작정 똑바로 놓을 때까지 가지 말고 양쪽 사이드 미러 체크하면서 바닥에 주차선 집중해주면 이 정도면 양쪽 간격 좋은 것 같아. 후진 기어 놓고 다시 핸들 중앙에 놓고 들어가면서 삐딱한 부분만 살짝 잡아주면 되겠죠.
자,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공식 따라 하실 때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수정하는 과정 거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기 때문에 꼭 그거 기억하시고, 주차 수정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가다가 더 이상 가면 옆차에 부딪힐 것 같아 하는 상황이 되면 삐뚤어진 것만 앞으로 당기면서 똑바로 놓고 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